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에서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조민은 교우 호소인이다. 입학을 당장 취소해라 하는 내용의 글들을 동문의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렸습니다. 자, 이 조국 부인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100개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활용한 단국대 의학연구소, 또 인턴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자, 즉각 조민에 대한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 하는 글들을 올린 것입니다. 자, 고려대학생들은 커뮤니티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는 취재 글을 잇따라 올렸고, 커뮤니티 운영자도 나서서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즉시 고파스 아이디를 영구 강등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해당 커뮤니티는 고려대학생의 인증을 받아야 이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민의 입학이 취소가 되면 그의 동문 커뮤니티 이용을 영구적으로 막겠다는 뜻입니다. 자, 고려대학생들은 학교 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은 지난 6월 30일 2심 판결에서 허위 서류 이미 확정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당초 학교 측은 조씨 입시 서류의 보존 기한이 만료가 돼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학내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조민의 부정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총장이 직접 관련 조치 시점을 2심 판결 이후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아니라 2심 판결은 거의 대부분 법적인 쟁점은 1심, 2심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2심 판결을 보고 학교 측에서 결론을 내겠다. 그 앞에는 서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하다가 많은 학생들과 또 이 정치계에서 사회적인 여론 압력이 높아가자 그래서 2심 판결을 보고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당일날 바로 이 판결이 나오자 거기에 고파스에는 학생들이 그리 비팔식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 교우 호소인, 그 고려대학교 이 교우가 되고 싶은 호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입학을 취소해 달라 하는 학생들의 지금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거기 글들을 보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총장님 직접 하신 발언에 책임을 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총장님, X팔리게 살지는 맙시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 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김규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교수의 2심 판결과 또 조민의 허위 입학 서류에 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자보를 걸거나 학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고려대는 2심 판결문을 확보해서 검토해본 그 후에 이 학사 운영 규칙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항소심 직후에 재판부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일 현재 받아보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고려대학교 보내줄 때에는 충분하게 이 판결문을 보내줘도 되는가 하는 내부 검토를 거쳐야 되고, 또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보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대학교 측에 전달될 때는 앞으로 한 1, 2일 또는 많으면 2, 3일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판결문이 고려대학교에 오면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판결문 관련해서 이 스펙 7개를 비롯해서 조민이가 제출했던 서류가 위조 또는 조작됐다 하는 부분과 직접 고려대학교가 당시에 받았던 서류, 이 서류들을 대조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어디에 틀렸다, 어디에 위조했다 하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그게 이제 학사 운영 규칙에 따라서, 학교 운영 규칙에 따라서 위조 또는 이 조작한 서류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들어서 이제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런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관련 위원회, 뭐 이 상벌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조미는 지금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전원,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입니다. 그 의전원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전원에 제출된 서류보다도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이 취소되면 이 의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조민은 자동적으로 대학 졸업자라는 기본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전원에 대해서도 이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려대학교와 또 부산 의전원의 자격이 취소가 되면 그리고 조민이 그 이후에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시험을 쳤는데 그게 바로 의사국가고시였습니다. 의사국가고시에 조민이 합격을 했는데 그것 또한 대학교와 의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자격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고시도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가 다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은 조민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난해 2019년도에 있죠. 이 조국 사태가 한참 퍼졌을 때 조민은 이 그 TBS 김호진의 뉴스 공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입학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 졸업자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거절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도 상관없다. 뭐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 같고 자, 자기 문제로 어머니가 이 억울하게 뭐 옥살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민은 30대에 의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40대에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30대인데 다시 공부를 해서 40대에 도전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안 되면 40대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걸 듣고 이 여권에서는 그 당시에 조민의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조국보다 더 강하다 이런 칭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이 사태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 확정 재판을 받았고 역시 7가지 스펙 전부에 대해서 다 조작됐거나 위조됐다라고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이제 조민의 신문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인데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빨리 학교 측에 또다시 미적거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약속한 대로 총장 전진택 총장이 약속한 대로 2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적각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했고 그런 글들이 지금 이 고파스에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고려대학교는 이미 이 법원에다가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이 판결문을 보고 대비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부산 의전원도 지금 이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보여서 이 판결문이 오게 되면 그동안 이 조민에 관련된 입학 사정 서류와 대비를 해보고 어떤 게 이 조작됐고 어떤 게 위조됐다는 것을 구분되고 나면은 그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학 사정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 해서 입학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야흐로 이 고대 학생들까지 지금 나서서 조민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우 호소인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제 조민의 입학 취소는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